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은 앞서 발표된 잠정 실적보다 좋았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오늘 함께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석 달 동안 올린 매출이 지금 67조 원에 가까운데 이런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네, 66조 원에 가까웠던 지난 2017년 4분기 매출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이른바 보복 소비의 스마트폰과 TV 가전 부분의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실적 호조를 두 부분이 크게 이끌었습니다. 또 반도체도 서버용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부진이 예상이 됐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가 재고 비축에 나서면서 또한 보시는 것처럼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4분기 전망은 좀 좋지 않다고요? 네, 조금 어둡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들은 현재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각각 2조 7천억 원 그리고 1조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신작 출시로 스마트폰과 가전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주력인 반도체도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본격화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쪽 설명 들어보시죠. 먼저 수출 라이센스의 경우는 저희가 미 상무부에 이제 승인 신청을 이미 했고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라이센스의 획득 여부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성을 지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투자 계획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 금액을 지난해보다 8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난 35조 2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설명 들어보시죠. 실질적인 투자 규모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펀더멘털한 메모리 수요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년 대비 전체 메모리 투자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총수 일가의 상속세와 연결을 해서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선 내년 1월 말 연간 실적 발표 때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을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세익 기자 잘 들었습니다.